오늘은 벌써 1, 2쿼터 하면 14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오늘 이제 3쿼터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빠르게 넘겨줬고 김준일 점프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거 스타트에 하나 들어갔으면 더 잘 풀릴 텐데 말이죠. 네. 양동근 요리조리 피해서 다시 바깥으로 빼줍니다. 문태영 앞에 놓고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라틀리프 리바운드 이후에 걷어냈습니다. 저런 모습입니다. 그 저 라이언 씨가 저런 모습을 갖고 있단 말이죠. 네. 로포스트에서도 수비도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근데 오늘 경기로 하여금 굉장히 그 좋아지는 모습이 볼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리바운드는 놓쳤지만 득점은 허용하지 네. 않았습니다. 네, 라이언스가 문태영을 상대로 빙을 돌았고 공이 손 맞고 나갑니다. 문태영 선수 수비 노려냈어요. 네. 파이브 파이브 리오 파이브 리오. 네, 저런 건 예측을 하는 겁니다. 수비자가 아 저렇게 해서 뒤를 쏘겠다 그러면서 이제 미리 움직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으로 넣어줬고 라이온스 바깥으로 빼줍니다. 차재영 직접 아, 해결합니다. 좋아요. 차재영 네. 양동근이 우중간. 양동근 그러나 해결하지 못했고 리바운드. 로이스볼이죠? 네. 자, 양동근 선수가 일단은 비어있는 틈을 노려봤어요. 네. 근데 이제 밖에 비어있기 때문에 줄라 그러다 그냥 올라갔단 말이죠. 네. 일단 모빌스의 공으로 다시 송창룡에게 갔습니다. 송창룡 앞에는 차정이 붙어있고요. 오른쪽으로 골밑까지 노려봤습니다. 막혔습니다. 김준일이 막았습니다. 그죠? 아, 그러나 금을 밟았다는 판정인가요? 그렇죠. 네. 아, 지금 김준일 선수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공수 네. 양면에서. 자, 송창룡이 돌파를 했고 김준일의 골밑에서 송창룡 선수가 뭐 까딱 스톱만 했으면 붕 뜨는 거죠. 네. 아주 김준일 선수 수비 잘했어요. 네. 아, 이런 것도 나오네요. 네. 다시 컴오버 한 기가 추가가 되는 그렇죠. 상황이 됐습니다. 네, 감독 입장에서 볼 때는 저런 턴오버를 안 해야 되는 턴오버라는 얘기죠.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네. 있지만 저런 부분은 아니라는 그렇죠. 말이죠. 저건 뭐 공격도 안 해 그냥 패스하다 해라는 거란 말이죠. 예. 차지영 김준일에게 김준일 라테플 앞에 놓고 빙글 돌았어. 그러나 공은 이미 남았습니다. 네. 몰아넣고 내줬으면 더 좋은 모습이 나왔을 텐데. 네. 네. 근데 뭐 김준일 선수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양 보기 좋아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삼성의 입장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동준 선수가 주춤할 때 김준일의 조각이 되고요. 그렇죠. 문태영의 슛은 빗나갔습니다. 이지준이 라이온스에게 이정섭 정문의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러틀리프가 직접 오면서 왼쪽으로 줬습니다. 다시 반대쪽 양동근에게 양동근 공줄 것을 바깥으로 빼줍니다. 다시 양동근 찔러주고요. 문태영 공이 흐릅니다. 공이 흐릅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저런 것도 김진우 선수가 예측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수비도 잘하고 있네요. 네. 흔히 센터들이 저런 걸 예측을 못하는데 네. 김진우 선수 예측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네요. 네. 낮은 공을 또 잘 걷어내줬습니다. 자, 울산 모빌스는 3쿼터 들어와서 지금까지 득점이 없는 모습이고요. 삼성 라이언스가 올라갑니다. 아유, 좋아. 득점 성공 라이언스. 네. 1대1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말이죠. 네. 저런 걸 해결을 할 수 있네요. 석점 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라틀레프가 힘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짧았습니다. 아, 오늘 뭐 제대로 이제 만났어요, 라틀레프 선수. 네. 찔러줍니다. 그렇죠? 라이온스에게 원핸드 다크! 아, 리오 라이온! 그렇죠. 안 끊을 수 없겠죠. 분위기가 네. 좀 좌해지죠. 한 점차까지 따라붙고 있는 서울 삼성입니다. 자, 1쿼터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모습. 그러나 2쿼터, 3쿼터 살아나고 있는 삼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라이온 선수가 살아나고요. 네. 또 하나는 또 김진일 선수가
김태형 선수 수비를 잘 해주기 때는 거죠. 네. 자, 이정석이 라이언스에게 찔러줬고 그대로 멀리 날아서 원핸드 덩크. 조금 멀었는데 말이죠. 네. 자, 본인이 이런 플레이를 펼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해 보인 그런 그렇죠. 순간이 됐어요. 지금 라이언 선수가 지금 20점이에요. 네. 아, 18점이네요. 18점. 네. 그러면서 안에서 수비의 요령도 잡히고 네. 이제 공격도 안박을 할 수 있으면은 라이언 선수가 이제 외국인 트라이아웃에서 1순위 아닙니까? 그렇죠. 모습을 네. 보여줄 것 같으네요. 네. 자, 리오 라이언스의 득점으로 42-41 한 점차까지 다가설 수 있게 된 서울 네. 삼성 썬더스입니다. 그리고 이 클랜턴 선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삼성이 이렇게 약간은 좀 더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모비스는 유재학 감독의 걱정대로 좀 방심을 그렇죠. 하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됐어요. 지금 뭐 사실상 이거 일일이 따지면은 선수 따지면 거의 뭐 차이가 없다는 얘기란 말이죠. 어느 선수가 어떻게 집중력을 가지고 게임에 경기에 임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김동광 해설위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역대 5위에 해당하시는 저 승수는 몰랐습니다. 278승 기록하시고 계시고 삼성의 정규리그 첫 우승 또 통합 우승을 이끌었던 김동광 감독님. 지금은 MBC 스포츠 플러스의 해설위원으로 뭐 활동하고 이재학 계십니다. 이재학 감독보다 한참 밑천입니다. 네, 유재학 감독 말씀하신 대로 또 바로 나오는군요. 네. 통산 469승 역대 1위에 올라있는 감독이고요. 11시즌 연속 11시즌을 한 번도 안 쉬었어요. 네. 네. 역대 최장 기간 감독 기록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내기 감독 이상민 감독의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고요. 일단 모비스의 공격 이어지겠습니다. 양동근 조금 바꿔주나 네, 미끄러졌습니다. 저 백업 플러가 강국판 때문에 미끄러운 경우 종종 있습니다. 아이라 클라카의 득점 성공. 지금 라틀프 선수가 안 되는 게 이제 크락 선수하고 바꿔줬죠. 네. 근데 조금 라이언 선수가 힘들어 하는 모습이 조금 보여요. 네. 그렇다면 또 많은 움직임을 다른 선수들에게 좀 부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차정이 들어가다가 막혔습니다. 턴오버란 말이죠. 네. 오른쪽으로 빠르게 달리고 있는 양동근 골밑에서 바깥으로 빼줬고 전준범 외곽에서 다시 클라크에게 전달. 클라크 비어있습니다. 점프슛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라이언 셋. 라이언 선수가 거의 리바운드 독점하던 아, 네, 다시 턴오버. 아, 삼성은 턴오버가 이제 발목을 잡고 있어요. 네. 따라갈 듯 따라갈 듯 그러나 그 순간 턴오버가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동근이 시간을 벌어주고 클라커 걸어줬습니다. 오른쪽 다시 클라커에게 전달 그리고 득점까지. 박구영 선수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네요. 네. 박구영과 클라커 46-41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런 플레이가 나왔을 때 서로 기분이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삼성도 저런 플레이가 좀 나와야 될 거예요. 네. 네. 이정석이 혼자서 바깥으로 여의치가 않습니다. 뺏깁니다. 네. 반대쪽으로 벌려졌습니다. 전준범 들어가는 와중에 반칙. 미리 끊었죠? 네. 이승의 파울. 지금 턴오버가 연속으로 세 번이 나왔어요. 네. 그럼 12점이 된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뭐 갖다 넣는다고 생각하면 2점인데 못 넣고 상대로 하여금 넣을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 이런 클라크와 박구영 선수의 네, 그렇죠. 호흡도 좋았고요. 살아나고 있는 모비스. 그 오름세 무드를 완전히 지금 바꿔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흐름이 이게 농구는 흐름의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런 게 한두 개 나오면서 그냥 흐름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네. 사실 후반전 들어와서 계속 득점이 막혀 있었던 울산 모비스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런 플레이가 몇 번 나오면서 금방 또 그렇죠. 흐름이 바뀌었죠. 네. 그리고 네. 라이언 선수의 리바운드에 이어서 자, 여기서 네. 또 턴오버 나오죠. 나오고요. 미치는 겁니다, 감독은. 참, 뭐 빠른 공격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득점까지 그렇죠. 이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런 것도 이제 큰 선수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배꼽 위로 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예, 높이 그 자신의 눈높이에 맞게. 그렇죠. 근데 네. 그걸 밑에다 주면은 좀 이렇게 어렵게 잡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가드들이 맞춰줘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성향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치명적인 약점을 보여주고 있는 일단은 2점슛 그리고 석점슛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점이 너무 많아요. 상대 허용률이 너무 많죠. 네. 예. 이거 실점 실점이 최다 1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 자 그리고 이상민 감독이 빠른 농구를 하겠다라는 말을 해줬는데 올 시즌 현재까지는 속공 부문 팀 네.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빠른 공격을 진행하다가 턴오버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저거를 조금만 다듬으면은 전부 득점에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시즌 들어서 이제 홈에서의 성적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서울 삼성이고 2011 시즌부터 합쳐봐도 평균 승률이 3할 4푼 5리 정도 되는 건데요. 상 다른 팀에 비해서는 좀 안 좋죠. 네. 자, 홈 경기에서 사실 좀 길을 좀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농구에서는 홈에서 승리를 해줘야 홈 팬들이 많이 오죠. 네. 또 오늘 생각보다 팬들이 많이 왔어요. 그렇네요. 네. 거의 꽉 차 있는 잠실 실내 체육관이고요. 이 정도면은 학생 체육관은 못 들어갑니다. 그렇네요. 네. 아하. 공격 실패. 리바운드 라이언스였고요. 이정석 좌우를 살핀 이후에 라이온스에게 전달. 그러나 다시 이것도 턴오버에 들어가죠. 그렇네요. 전주범이 올려놨습니다. 48-41. 그러니까 턴오버는 한 자릿수가 돼야 됩니다. 네. 10개 이상이 되면 어려운 경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커가 되겠고요. 김준일이 골 밑에서 분전하고 있습니다. 3점 3번 김준일. 영동훈이 빼줬습니다. 다시 박구영에게. 들어가지 않는 공 리바운드 라이온스. 확실히 이제 수비 리바운드 수비에 있어서 높이의 강점을 보여준 라이온스입니다. 오늘 리바운드가 삼성이 안 딸리고 있어요. 네. 지금 지역방어로 바꿨죠. 모비스는 네. 지역방어예요. 네. 바깥으로 빼줬죠. 머리 빨리 맞습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네. 차장을 틀어줍니다. 라이온 세트 앞으로 마무리. 좋아요. 다시 석점차까지 쫓고 있는 서울 삼성. 그 라이온 선수 득점력이 있는 선수예요. 이게 20점째 라이온스고요. 민태영에게 공이 갔습니다. 문태영이 파고들었고 라이온스 앞에 두고 빗나갔고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 인정 반칙. 드락 선수 장점이죠. 네. 자 어렵게 석점 차까지 따라갔는데 실점 이후에 다시 추가 자유투까지 내주는 서울 삼성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고비를 잘 못 넘기고 있죠. 네. 라이온스 선수도 이제 또 깨끗한 마무리까지 보여줬고요. 이러한 높이에서의 우위.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필요할 텐데요. 아직 뭐 한국 KBL 농구 아직 적응이 안 됐어요. 라이온 선수. 네, 사실 리바운드. 그게 적응되면서 오늘 경기 후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경기 점점 어떤... 적응이 되고 있어요. 네. 예. 그전에는 한 20분이 못 뛰었지만 지금은 예. 30분 이상 뛸 거란 말이죠. 마음적 심적 여유도 있을 거고. 네. 그런 면에서 어떤 시발점이 될 것이다. 턴오버가 또 나왔어요. 문태영에게 뺏겼고요. 아이라 클라크가 밀고 올라갑니다. 해결했습니다. 52-45. 자 오늘 라틀리프 선수가 좋지 못한 모습. 그러나 아이라 클라크가 제목도 잘해주고 있고요. 메꿔주죠. 네. 전번 경기부터 좋아진 모습이 보였어요. 네. 아이라 클라크 19점에 5 리바운드를 했어요. 예. 점점 팀에 더 녹아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클라크입니다. 저 선수가 이제 39이란 말이죠. 한국 나이로 그러면 뭐 40이 예.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뭔가를 잘하니까 그만큼 버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따라갈 듯 따라갈 듯. 그러나 라이온스가 던졌습니다. 이게 힘이 좀 딸리면 볼이 짧습니다. 그럼 라이온 선수 힘이 좀 붙이고 있어요. 네.
네, 이상민 감독이 지금 바꿔줘야 될지 이게 답답한 모양입니다. 지금 네. 여기서 더 쳐주면 못 따라가는 것 같네요. 그렇죠. 문태영에게 다시 양동근. 10초 정도 남아있는 샷클락. 클락처가 다음 볼 때 빗나갑니다. 리바운드 서울 삼성. 이정석이 올라옵니다. 왼쪽에서 찔러줍니다. 바이어스 앞에는 클라크가 있고요. 몸으로 막아 세우고 있습니다. 밀고 들어와서 패스 연결. 그러나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일단은 라이언스 선수가 후반 들어와서 더 적극적인 그런 가담을 보여주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공격에서 좀 로포스트 안에서 하는 공격이 좀 나오죠. 네. 근데 저런 모습이 굉장히 고무적인 겁니다. 자꾸 해버릇해야 됩니다. 네. 그전까지만 해도 밖에서만 했었는데 이제 안에서 하면 쉬운 득점이 된다는 걸 알면은 자꾸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네. 더 눈을 뜰 수 있는 경기가 그렇죠. 될 수 있다는 말씀. 자, 눌러줘야죠. 네. 보시죠. 차지영, 그러나 다시 반칙 선언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알아야 될 거는 말이죠. 지금 네. 문태용 선수가 라이언 선수를 못 막고 있다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차지영 선수는 라이언 선수한테 볼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못 넣어주고 있어요. 네. 이제 3쿼터 2분 17초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자, 함지훈 선수 나오나요? 네. 문태영과 함지훈을 바꿔주고 있는 유재학 감독입니다. 김준일에게 연결. 박재현 찔러줍니다. 김준일. 아. 그러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좋았는데 말이죠. 아, 네. 저런 프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네. 양동근이 정면에서 찔러줬습니다. 석점 아. 들어갑니다. 네, 전준범 선수 좋아요. 아, 두 점이었군요. 54대 45가 됐습니다. 전준범. 아, 좀 벌어지네요. 더 벌어지면 안 되죠. 네. 입장에서는. 라이온스. 외곽으로 빠져있는 아, 찔러줍니다. 김준일. 아, 김준일. 네. 클라크에게 공이 갔고요. 클라크가 지금 네. 라이언 선수가 못 따라뛰지 않습니까? 옛날 전번 이 고깨가지 뿌라기 올라왔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 체력적으로 딸리고 있어요. 네. 다시 공이 끊겼고 이런 경우는 괜찮은 거죠. 네. 네. 차지영이 다시 라이온스에게.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차지영. 저거는 김준일 선수가 스크린을 기가 막히게 해줬네요. 네. 차지영 선수한테 찬스가 나겠군요. 그렇네요. 56대 50 이제 40여 초 남아있는 3쿼터. 양동근 들어가면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저런 그 3 포인이 이제 추격할 수 있는 멀미를 제공하는 거죠. 네. 어떤 그런 기폭제 작용을 할 수 있는 석점이었다. 그렇죠. 볼 수가 있겠어요. 바깥으로 빼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잘 막아줬고. 네. 스크린이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을 해줬어요. 네. 저런 게 이제 볼을 안 갖고 하는 플레이란 얘기죠. 네. 김준일 선수 칭찬하고 싶은 게 이제 저런 플레이를 잘한다는 겁니다. 네. 참 일단은 여러 가지 경기 시야가 넓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지금 이제 김준일 선수가 잘하면서 이제 벤치에서 이동준 선수 이제 그렇네요. 다급해지죠. 네. 공이 빠집니다. 공 따내고 있는 서울 삼성. 지금도 김준일 선수가 수비 잘해줬어요. 네. 공까지 양구를 했고요. 네. 이시준에게. 잠시 하나 만들어야죠. 네. 김명훈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태주고요. 자, 1대1을 할 겁니다. 네. 라이언스가 밀고 올라갔고 그러나 득점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런 게 이제 라이언 선수가 더 조금 이제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겠지만 말이죠. 네. 아직은 그 좀 어거지죠. 그렇군요. 자, 이제 6.6초 정도 남아있고 다시 반칙으로 끊겼습니다. 충분히 한 번에 공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6.6초면 네. 문태현 선수 그렇죠. 일단은 점수를 다 벌린 이후에 쿼터를 끝내겠다라는 심판일까요?
함지훈에게 공이 갔습니다. 저거거든요, 저거. 네. 그러나 막혔습니다. 자이언스가 멀리 던져봅니다. 이렇게 56대 50, 울산 모비스가 6점 앞선 상태에서 3쿼터 종료가 됐습니다.